최근 배추, 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4인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아니, 그 카드가 뭐길래 김장을 하고도 돼지고기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현금을 덤으로 주는 카드, 지금 공개합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죠? 아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금은 바로 김장철. 바야흐로 김장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배춧값, 무값 등등등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어차피 장봐야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김장 장보기 시작합니다. 자, 보자.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추. 배추 가격부터 알아봤는데요. 배추 얼마예요? 4,000원이요. 4,000원이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배추 절친 무의 가격은요? 무도 이런 거 그전에 2,000원 이렇게 했는데 3,000원씩 나가요. 무도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봐. 배추는 20포기 정도 하니까 무는 10개 정도 들어가니까 배추는 아까 4,000원, 3,000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보자, 보자. 자, 같이 계산하시죠. 자, 저 암상되는 여자예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합이 11만 원? 아, 비싸다. 아이고, 그래도 김장해야지 뭐 어떡해요. 김장에 들어갈 나머지 재료들 꼼꼼하게 살펴본 후 김장 재료 사기 완료! 자, 전 김장 이것 때문에 하는데요.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이제 수육거리를 사볼까?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돼지고기 수육 맛있는 걸로다가 세금 주세요. 자네 부족하시죠? 네? 자네 부족하시죠? 정말 슬프더라고요. 자네 부족하다고요? 아니, 제가 30만 원을 충전해서 왔는데 자네 부족으로 수육을 못 사는 건가? 김장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줄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 카드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카드가 있다고 제가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수육을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 카드가 뭔데요? 이 카드는 경기지역 화폐입니다. 경기지역 화폐가 뭔가요? 경기지역 화폐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각각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썼는데 수육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경기지역 화폐에 돈을 충전하시면 추가로 6%를 덤으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6%를 덤으로 준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한 30만 원을 충전을 한다면 덤으로 얼마게요? 만 8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카드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육 사러 고고씽. 이제 아들에게 고기 먹일 수 있다고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세요. 당당합니다. 네,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와. 네. 예. 덤으로 받은 돈으로 수육까지 획득했습니다. 경기지역 화폐의 장점, 덤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말 소득 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당연히 좋죠. 왜냐면 일반 카드는 10%가 빠져나가는데 요거는 1.몇%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수가 적으니까는 상인들한테 엄청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경기지역 화폐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 약 두 달간 31개의 시군을 돌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박스 무대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 화폐의 좋은 점을 널리 전했다고 하네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가 활성화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화폐 앞으로 널리 쓰이길 바랄게요.